안녕하세요. 스무생각의 임영준입니다. 다육이를 실로 커팅을 해서 적심을 해주고 난 후에 밑에 있는 잎들이 남아서 생장을 하지 못하고 모두 떨어져서 말라가고 있었는데요. 이 목대에서 과연 새로운 자구가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적심한 환엽플러 프레셔스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며칠 전부터 갈색 목대에서 새로운 자구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구는 총 4개가 나와서 자라고 있고요. 봄이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서 빠르게 생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육식물을 키우시면서 적심을 하시고 난 후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목대만 남아 있어서 자구가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을 때 뿌리만 살아 있으면 새로운 자구가 올라올 수 있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게 되면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새로운 자구가 나와서 자구 번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같이 적심을 해주었던 옆에 있는 환엽플러 프레처스 다육도 새로운 자구가 많이 나와서 잘 자라지고 있는데요.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목대만 남아 있었던 다육에서도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더 많이 자라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